사실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병원을 옮기게 되면 그 치료 계획이 똑같이 전해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비용의 추가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11 치과 최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교정치료 중인데 이제 다니는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정치료는 그냥 뭐 한두 달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마라톤처럼 긴 기간을 필요로 하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병원을 옮기게 되면 A라는 선생님이 처음에 환자분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다른 B라는 선생님한테 가면 그 치료 계획이 똑같이 전해질 수도 없고 선생님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치료 계획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비용의 추가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병원을 옮길 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거든요. 학회 홈페이지 가면 있고 교정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그리고 뭐 끝내기 전 얼마에 따라서 치료비의 환불 부분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 의사의 상의 하에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범위도 적혀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옮기는 게 맞지만 그런 상황이 가급적 안 생기게 하는 게 좋고요. 저도 그래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할 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죠. 몇 년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두세 달에 한 번 꼭 오셔야 됩니다 해서 대부분 시작을 하고 근데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2, 3년 사이에 어떤 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죠. 아무래도 성인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해외 파견을 갈 수도 있고 지방으로 정돈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시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이제 옮기게 되는데 저야 환자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써서 드리지만 그 환자분을 다른 선생님이 이어서 치료를 해줄지 말지는 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도 불안해해서 가급적 멀리 가시더라도 다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이 대부분이고요. 또 이와는 다르게 나는 충분히 한 달에 한 번 병원 갈 수 있는데 이 병원이 가기 싫은 거예요. 2년을 병원을 다닌다고 하시면 사실 한 달에 한 번 오셔도 24번을 오시는데 항상 24번을 똑같이 맞이하더라도 환자분의 컨디션이나 그날 그 상황 기분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교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잘 다니시는 분이에요. 처음 때부터 너무 협조적이고 밝게 인사도 서로 하고 그런 분인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야간 진료하는 날에 오셨는데 좀 오래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고 그분도 이제 일 때문에 피곤해서 오셨겠죠. 몸도 피곤한데 저희 병원에 처음 온 신입 선생님이 안내를 할 때 조금 부족했거나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병원을 가기 싫은 거죠. 내가 돈도 내고 시간도 할애해서 가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병원을 못 다니겠다 하시면 병원과 잘 말씀을 하셔서 다른 병원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대신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아시면 좋겠고 내가 돈이 들더라도 나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병원을 가고 싶다 하시면 대부분의 선생님은 진료를 이어서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환자분들이 비용을 부담하시면 다른 병원 가셔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는 한두 번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몸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내 몸을 맡아줄 사람, 담당 주치의와 자세히 말씀을 해보시고 과연 이 주치의가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캐치했는지 일하신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고요. 물론 교정치료 받을 때 치료비도 중요하고 거리도 중요하고 그분의 유명세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 1, 2년 정도 교감을 하고 다녀야 될 곳이기 때문에 나를 직접 치료해 줄 분이랑 잘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교정치료 중에 병원을 바꾸게 되는 그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